자연이 선사한 영양보물, 고구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자연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또 어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먼저 고구마의 효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는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식품이죠. 또한 고구마는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고구마는 소화 건강에도 이로운 음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E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과다 섭취할 경우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많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하며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고구마는 영양이 풍부하지만 모든 음식과 마찬가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여러 건강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고구마를 올바르게 즐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